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철에 한참 피든 개나리 꽃을 가지고 꽃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개나리 꽃은 많이 피어 있는 꽃보다는 이렇게 살짝 봉오리로 머금고 있는 꽃들을 사용해서 차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꽃을 손질할 때에는 이렇게 바싹 자르시는 것보다는 밑에서 꽃받침 바로 밑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되거든요.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진달래 꽃이 필 때에 이 개나리 꽃도 거의 같이 동시에 핀다고 보시면 되고요. 봄꽃을 대표하는 진달래, 개나리 이렇게 모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진달래 꽃 다음에 피는 개나리 꽃은 표농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색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치자색처럼 진한 노란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고 나면 이렇게 예쁜 색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손질하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위로 잘라두는 이유는 집어서 이렇게 따다 보면 꽃이 이렇게 납작하게 모양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일일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진달래 꽃 과 이 개나리 꽃은 시작할 때부터 재료 손질할 때부터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꽃은 처음 손질부터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렇지만 또 덮어두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포농도 좋은 개나리 꽃은 높은 온도에서 갈변이 잘 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봄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꽃잎이 얇은 거잖아요. 역시 꽃잎이, 개나리 꽃 역시 꽃잎이 얇고 수분이 많다 보니까 갈변이 빨리 일어나요. 온도가 꺼져서 햇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빨리 꽃을 올려주시고요. 가위로 깨끗하게 손질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밑에 꽃받침 줄기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죠. 개나리 향기가 올라오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익으면서 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요. 이렇게 손으로 진달래처럼 이렇게 집어주시면 손윤념을 살짝 해주시면 색도 더 예뻐지고요. 찬물도 더 잘 우러나거든요.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개나리는 꽃은 이렇게 풋내가, 풋향기, 풀향기가 올라온다고 할까요? 네, 그런 향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으로 빨리빨리 저어주면서 유념을 해주시면서 덮어주시면 갈변도 일어나지 않고 찬물도 훨씬 더 맛있게 잘 우러납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진해진 느낌이 들죠?
개나리꽃은 갈변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좀 빨리 저어 주셔야 돼요. 개나리 꽃차의 효능은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소염과 해열 작용, 그리고 항염증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요. 신장염이나 임파선염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연교라 해서 약성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부인병, 피로회복, 류마티즘, 관절염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나리꽃은 이렇게 꽃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까지도 약용으로 사용이 되었던 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색이 살짝 갈변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시다 보면 이렇게 색이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병아리색처럼 굉장히 이렇게 연한 봄빛이 나는 노란색이었다가 이렇게 익어서 돋구다면 치자색처럼 약간 진한 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탄 꽃들이 간간이 있는데 같이 하셔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보다는 조금 칙칙한 색에서 이렇게 좀 밝아지고 있고요. 지금 수분이 많이 달아나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살짝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개나리꽃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꽃잎이나 또 꽃받침에 수분이 거의 다 말랐다고 생각될 때 그때 재벌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수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벌을 하시면, 재벌을 한다는 거는 장어지를 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온도가 높으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갔다고 생각이 드실 때 그때 재벌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지금 수분이 많이 달아나서 많이 건조가 됐거든요. 이럴 때 맨팬에 내려서 재벌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맨팬에 올려서 재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팬에 올렸을 때는 좀 자주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팬이 뜨겁기 때문에 자주 저어서 타지 않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변이 금방 일어나요.
맨팬에 제불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처음에 자주 저어서 팬에 직접 닿아서 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벌이나 이런 그 과정을 다 잘 거쳤는데 색이 갑자기 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볼 때 수분이 남아있을 때 팬에 올렸을 때 그렇기도 하지만 처음 팬에 올렸을 때 이렇게 팬이 뜨겁잖아요. 창호지를 뺐으니까. 그러면 자주 저어주셔야만이 이게 팬에서 살짝 적응해서 아주 뜨거운 기가 없어져야만이 재벌할 때 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렇게 처음에 뜨거운 기만 없으면 이렇게 이제 저어준 다음에 팬에서 조금 더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이 식어서 내려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죠? 이렇게 다 말랐을 때에 이렇게 온도를 조금 높게 올려서 고온도금을 해줄게요. 고온도금은 좀 더 뜨끌 때보다는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불을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고온도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온도금은 재벌할 때보다 온도가 더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자마자 빨리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개나리 향이 처음에는 풀향기가 났었는데 이제는 구수하면서 단향이 같이 올라와서 개나리 특유의 그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1분간 고온도금 하신 후에는 빨리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완성입니다. 오늘 볶은 개나리 꽃으로 차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꽃향이 많이 나면서 굉장히 달근하다 그럴까요? 예, 꽃차들은 거의 이제 단맛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입안에 가득 퍼지는 단맛은 이 개나리 꽃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나리 꽃 듣고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시청 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